안녕하십니까. 사과밭 왔습니다. 사과밭. 사과가 꽃잎이 이렇게 한두 개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중심화과가 이렇게, 예, 다른 거는 괜찮은데요. 중심화과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보시면은, 예, 뭐를 하느냐. 적화제를 하려고 왔습니다. 적화제. 적화제인데, 이게 폴리켓 초이스. 폴리켓 초이스. 그쵸, 예. 폴리켓 초이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돼 있네요. 벌에도 안정된 적화제라. 유럽에서 쓰는 적화제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암수를 죽인답니다. 암수를. 암수를 죽여버려서, 암수를, 수확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암수를. 여기 보면은 뭐, 영어로. 폴리켓 초이스가 무슨 뭐 질소하고 황하고 어떻게 잘 배합된 거고 뭐 위에 성분은 붕소 철인데 길레이트된 철 그다음에 뭐 몰리브덴 이렇게 뭐 조금씩 들어있고 나머지는 뭐 자기네들 만든 어쩌고저쩌고 뭐 여기 한 3년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태간에 이거를 하면은 적화제로서 벌한테도 피해도 없고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한 장씩 두 장씩 떨어질 때 이렇게 안핀건다 떨어지거든요. 안핀 것들은 잘 떨어지고 이 꽃잎이 한장두장질때 이럴 때 하는 거라 해가지고 지금 적화제를 하러 왔습니다. 예, 사과 적화제. 사과 적과하기 너무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가장 힘든 게 사과 적과입니다, 적과. 예. 적과하기 싫어서 적화제를 씁니다. 근데 뭐 이걸 꼭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국내에 많습니다. 뭐 꽃더리도 있고, 뭐 여러 종류도 많아요, 국내에. 이렇게 보면, 좀 꽃잎이 한두 개씩 떨어지고 안핀 것들 있고, 이런 것도 다 떨어질 겁니다. 이런 안핀 것들은. 예. 국내에 있는 것도 아마 효과는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저는 충남 예산이다 보니까 사과가 좀 많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과에 쓰는 게 지금 보시면은 SS기에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꽃잎이 벌써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떨어진 거. 예. 지금 한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을 지금 어우 벌써 이렇게 떨어져 보세요. 예, SS기 지나고 나니까 분명히 하나만 떨어져 있었는데. 지나오고 나니까 두 개가 떨어졌네요. 이건 다. 이런 거는 하나만 딱 붙일 것 같고. 예, 이런 거다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 아, 저런 거다 떨어졌네. 큰일 났네. 좀 늦었나. 또 의외로 또 이런 것도 아직 안 피지도 않았어. 이런 건다 떨어지겠죠. 예, 뭐, 여튼간 그렇습니다. 적화제는 꽃잎이, 이렇게 한두 개 떨어질 때, 아니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중심화과만, 중심화과. 저 가운데 있는 꽃눈이 떨어졌을 때, 하나, 둘, 이렇게 떨어질 때, 적화제를 해야 효과가 가장 좋답니다. 사실 그 만지면 다 떨어집니다, 만지면. 만지면은 많이 떨어져요. 이게 조금 늦었죠. 어제 했어야 되는데, 어제 날이 너무 흐려가지고, 제가 안 하고,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 거, 스페인산이죠, 스페인산. 예, 스페인산 폴리케 초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 날라리 농부였습니다.